자, 이번 시간은 69페이지, 차고에 의한 의사표시입니다. 과거에는 이제 출제경향이 좀 바뀌는 것 같아요. 그 통정어휘 표시에 대해 시험 문제를 반드시 냈는데, 최근에는 통정어휘 표시보다는 요 차고에 의한 의사표시를 좀 반드시 내는 경향이 있으니까, 요 차고에 의한 의사표시를 좀 확실하게 정리하셔야 되고요. 또 시험 문제 좀 까다롭게 느낄 수도 있어요. 자, 109조 법조문들 읽어볼까요? 1항. 의사표시는 법률의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네요.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2항. 전항의 의사표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죠. 자, 의 뭐냐면 의사표시가 불일치됐음을 모르고 하는 것이 착오입니다. 착오의 종류에 가지고 표시상의 착오, 내용의 착오, 뭐 기간의 착오는 나는데 특별한 의미가 없고요. 그다음에 동기 착오가 나오죠. 일단 여기서 우리가 한번 요 착오에 대해서 핵심적인 것 정리해보고 그다음에 판례들을 좀볼 거예요. 자,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착오란 뭐냐?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됐음을 모르고 하는 것이 착오다. 그죠? 그러니까 의사표시에 불일치됐는데 알았어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 알면서 상대방과 짰어요? 통종어휘 표시. 의사표시가 모르고 한 것이 착오죠. 이 개념과 관련돼서 우리가 두 가지를 꼭 기억하자고요. 첫째는 규범적 해석을 해야지만 착오 문제가 발생한다. 자연적 해석을 하는 경우는 착오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기억나시죠? 그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요 자연적 해석을 해야 되는 사례를 들면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그럼 뭐가 돼요? X가 되니까 규범적 해석을 전제로 한다는 거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동기 착오죠. 동기 착오는 간단합니다. 동기 착오는 표시가 되거나 또는 상대방으로부터 유발이 된 경우에 취소할 수 있다죠. 착오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원칙적으로 동기착오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는 거예요. 다만 그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가 됐든지 아니면 상대방으로부터 그 동기착오가 유발된 경우에 뭐할수 있는 거죠? 취소할 수 있다는 거꼭 기억해 두시고 그러면 동기착오는 끝이에요. 자, 요건입니다. 자, 의사표시가 불일치됐음 모르고 하는 것이 착오인데,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려면 중요 부분이어야 돼요. 그리고 또 뭐가 없어야 됩니까?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되고, 중요 부분이고,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착오를 이유로 뭐할수 있는 거죠? 취소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방금 읽어본 법조문의 내용인 거예요. 여기다 이제 살을 붙이면 끝이에요. 자, 중요 부분입니다. 일단, 주관적으로 중요할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중요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표의자 입장에서 중요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 입장에서도 중요해야 중요 부분이고 그래야 중요 부분이 이로 착오를 이유로 뭐할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요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 수가 없거든요. 근데 우리 판례는 좀 쉬운 기준을 마련해요. 경제적 불이익이 존재해야 중요 부분인 거죠. 다시 말하면 착오가 있었다 하더라도 아무런 경제적 불이익이 없다면 중요 부분이 아니고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아파트를 샀는데 잘못 샀어요. 잘못 샀는데 보니까 뭐 원래 사려고 하는 거나 지금 사려고 하는 거나 가격이 똑같고 아무런 경제적 불이익이 없다면 중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착오를 이유로 뭐할수 없는 거예요? 취소할 수 없는 거죠. 따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시가, 수량, 지적 부족은 중요 부분이 아니다. 특히 가격, 그러니까 우리가 가격처럼 중요한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가격이 잘못됐다는 이유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면 웬만하면 다 취소가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거래의 안전보호를 위해서 이런 것들은 경제적 불이익이 존재하더라도 중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러한 중요 부분이라는 거는 누가 입증하느냐? 취소하고자 하는 표호자가 입증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중요 부분임을 입증하냐면 취소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중요 부분임은 표의자가 입증하는 건데, 이거 우리 다른 말로는 취소하고자 하는 자, 효과를
부정하고자 하는 자가 입증해야 된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취소할 수 있거든요.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경과실, 단순한 과실이 존재하는 경우는 취소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죠. 착오라는 것은 과실과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오야, 실수해서 잘못했다 이런 의미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사표시가 불일치됐음을 몰랐다는 것은 알 수 있는데 몰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착오는 항상 무엇을 내포하냐면 과실을 내포하고요. 과실을 내포, 과실이 있더라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다만 단순한 과실이 아니라 중대한 과실이 존재한다면 그때는 취소하지 못한다는 거죠. 경도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알 수 있는데 모르는 건 과실, 경과실이고 누구나 다 알 수 있는데 모르는 것은 뭐죠? 중대한 과실이고 중대한 과실이 존재하는 경우는 취소할 수가 없어요. 항상 그러느냐?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상대방이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을 이용해 처먹었다면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게 판례 입장이고 최근에 여기서 답을 많이 찾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또 중대한 과실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누가 입증해야 되냐면 취소하고 취소하지 못하고 하는 상대방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 부분은 취소하고 싶은 표유자가 입증하는 거니까 취소하고 싶은 사람 효과 발생을 부정하는 자가 입증하는 거고요. 중대한 과실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취소하지 못하도록 막으려고 하는 상대방 측에서 입증하는 것이니까 다른 말로는 효과 발생을 주장하는 자가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음을 입증해야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효과입니다. 취소할 수 있죠? 간단해요. 취소를 가지고 선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 꼭 기억해 주시고 중요한 것이 뭐죠? 상대방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위법행위여야지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민법상 채무불이행이거나 불법행위여야지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데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착오 자체는 위법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착오리로 취소당했다는 이유로 상대방 측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입장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걸 알게 되는데 자 우리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는 것은 왜 하냐면은 이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판례는 해제된 후라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해제 당하게 되면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고 이런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해제된 후에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것까지 꼭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정리된 거 이거는 꼭 뭐 하셔야 돼요? 외우셔야 되는 거죠. 확실하게 이제는 딸딸딸 외우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교재를 보죠. 일단 70페이지에 동기착오 나오죠. 자 뭐라 했습니까? 그 동기가 표시가 되거나 아니면 상대방이 유발시켰으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고요. 우측에 판례가 나와 있는데 그 판례가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한번 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박스 밑에 법률의 착오 가입편 보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원주택을 지으려고 땅을 샀는데 건축법의 제한으로 전원주택을 지을 수가 없게 됐다. 그러면 법률이 잘못된 것 이것도 뭐 착오예요. 그래서 특별히 구별하는 게 아니니까 법률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정도예요. 그 다음 72페이지 보시면은 상대방이 유발 제공된 동기착오도 이것도 판례 중요한 거 아닙니다. 보실 필요 없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표시가 안 됐더라도 상대방이 동기착오를 유발시켰으면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는 거죠. 자, 취소하기 위한 요건 해가지고 73페이지에 판례들이 막 빠바박 나옵니다. 73페이지부터 74페이지까지.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어떻게 기억한다고요? 자, 주관적으로 중요할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도 중요하고 또 경제적 불이익이 존재해야 중요하지만 시가, 가격이나 수량 지적 부족은 중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가 없고요. 이 정도만 정리하면 돼. 그거 가지고 한번 읽어보시면 읽어보시는데 읽어보고 와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하실 거니까 보지 않으셔도 돼. 그 다음에 74페이지 중간에 입증 책임 누가요? 법률 효과를 부정하는 자, 취소하고자 하는 표유자가 중요 부분임을 입증합니다. 박스 판례도 안 읽어보셔도 돼요. 그 다음에 75페이지 보시면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된다 해가지고 나와 있고, 판례들이 나와 있는데, 이 판례는 이런 거거든요. 중대한 과실 판례. 이거는 시험에 안 나오는데, 그냥 심하니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자, 과실은 알수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주의, 의무가 결여가 된 거죠. 이에 반해서 중대한 과실, 중과실은 누구든지 당연히 알수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현저한 주의 의무를 결여하고 있는 거예요. 정도의 차이거든요. 이걸 우리 편에 어떻게 구별하니? 이렇게 기억해요. 누군가를 신뢰했기 때문에 확인을 안 했다면 요거는 뭐예요? 과실이에요. 따라서 사고를 이유로 뭐할수 있는 거예요? 취소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를 아무런 이유도 없어요. 이유도 없고 뭘 신뢰한 것도 아닌데 무조건 확인을 안 했다면 그것은 중대한 과실이기 때문에 사고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는 거예요. 자, 75페이지에 중대한 과실로 인정하는 경우에서 기억이 나오는데, 니은은 좀 달라. 이거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런데, 니은은 가입표고, 기억만 생각해 보시면, 자, 공장을 지으려는 사람이 그 땅에서 공장을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안 했어요. 근데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러니까 뭐예요? 중대한 과실이기 때문에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는 거죠. 기억 볼까요? 공장을 경영하는 자가 공장이 협소해 새로운 공장을 설립할 뭐 토지를 매수함에 있어 토지상에 공장을 건축할 수 있는 이 여부를 관할 관청에 알아보지 않았어요. 확인 안 했죠? 아무런 이유도 확인 안 했죠? 중과하시는 거죠. 근데 중대한 과실이 해당하지 않는 경우 기억 니에 나오잖아요. 자, 보세요. 누군가를 믿었기 때문에 확인 안한 것은 과실이고, 과실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잖아요. 자, 기억 판례에서 뭐가 나오냐면, 두 번째 줄에 자신의 골동품 식별 능력과 매매를 소개한 자를 과신한 나머지. 그러니까 소개한 자를 믿었죠? 믿어서 확인 안 했죠? 그럼 이거는 중대한 과실이 아니라 과실이기 때문에 착오를 이유로 뭐할수 있는 거예요?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디귿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개업자를 믿었기 때문에 확인 안한 거예요. 디귿번 볼까요? 부동산 중개업자가 다른 점포를 매매 목적으로 잘못 소개하여 매수인이죠. 그러면 이 매수인은 왜 확인하지 못했고 잘못 샀냐면, 중개업자를 믿었기 때문에 확인 안한 것은 이것은 중대한 과실이 아니라 뭐죠? 과실이에요. 그러니까 문제 풀때 이렇게까지 나오진 않는데, 혹시 나온다면 뭐 아무런 이유도 없이 밑도 끝도 없이 확인하는 것은 뭐예요? 중과실. 착오를 이루 취소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요. 누군가를 믿었기 때문에 확인을 했다면 과실. 착오를 이루 뭐할수 있는 거죠? 취소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거죠. 자, 넘겨보시면 효과 해가지고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박스 판례가 나오는데 이거는 우리가 어디서 할 거냐면 취소해서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할 수 없다. 또 착오를 이유로 취소한 경우에 상대방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다. 그죠? 그 다음 77페이지에 적용 범위는 큰 의미 없고 다른 제도와의 경합인데, 1번 착오와 하자 담보 책임이죠. 자, 이런 겁니다. 자, 자전거를 샀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자전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요. 물건에 하자가 있는 거죠? 그러면 담보 책임 물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원래는 정상적인 자전거를 사려고 했는데 실제로 고장난 자전거를 샀고 몰랐으니까 샀겠죠? 따라서 그건 또 뭐이기도 해요? 착오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우리 최근 판례는 이런 경우에 하자 담보 책임 묻거나 아니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거나 선택적으로 권리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니까 기억해 두시고, 다시 말하면 물건에 하자 있는 물건을 구입하는 것은 담보 책임 문제이기도 하고 착오 문제이기도 한 거니까 담보 책임을 묻거나 아니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거나 선택할 수가 있는 거죠. 2번 사기와 착오도 뭐할수 있어요? 선택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왜 선택할 수 있는지는 사기에서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3번 해저와 착오에 의한 취소죠. 자, 설명드렸습니다. 해제 당하게 되면
손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니까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화해계약과 착오가 나오는데 의미 없습니다. 왜냐하면 화해계약이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다만 잠깐 말씀드리면 화해계약에 관한 민법 명문 규정으로 화해계약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어요. 다만 우리 판례는 분쟁 이의의 사유, 당사자 자기가 난 착오의 경우는 화해계약이라 하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어요. 어렵나요? 그럼 원칙만 기억하자고요. 화해계약은 원칙적으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넘겨보시면 취소권 배제 합의가 나오죠. 유효하다. 자, 착오에 의한 의사표현 취소할 수 있다라는 이 민법 규정은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를 특이약으로 배제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까지 정리하시면 돼요. 자, 확인 문제입니다.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1번, 표유자의 중대한 과실은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면 취소할 수 없죠. 따라서 취소하지 못하게 막으려고 하는 상대방이 입증해야 되니까 법률행위 효력을 부인하는 자가, 부정하는 자가, 취소하려고 하는 자가 증명해야 한다. X고요. 답은 1번인 거죠. 2번, 동계착오는 그 동기가 표시가 됐든지 아니면 유발이 됐다면 취소할 수 있는 것이니까 2번, 동계착오가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경우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다고 하여 중요 부분의 착오가 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착오 문제가 된다는 거. 3번, 가압류 등기가 없다고 믿고 보증을 했어요. 그러면 경제적 불이익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 가압류가 원인 부위인 걸 밝혀졌어요. 아무런 경제적 불이익이 없는 거죠. 중요 부분이 아닙니다.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착오를 이유로 그 계약 전체를 취소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없다. 맞는 지문이죠. 그죠? 취소할 수 없다. 맞는 지문이죠. 없다. 그죠? 그 다음에 4번. 해제된 후에도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니까. 4번. 매수인의 중도금 미지급을 이유로 매도인이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라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그 계약 전체를 취소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죠. 5번. 자, 착오는 무슨 해석을 전제로 합니까? 규범적 해석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자연적 해석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가 없으므로 5번. 매매 계약 당사자 모두 매매 목적물 X토지의 지분에 차를 일으켜 계약서의 목적물을 Y토지로 표시한 경우는 대표적인 자연적 해석이고 오표시 무효원칙인 거죠. 착오란 말이 있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으므로 착오를 이유로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맞네요. 따라서 틀린 것은 1번이고 1번이 답입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고 이제 다음 주에 이제 하자에 있는 의사표시하고 의사표시 효력 발생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대리로 들어갈 것 같아요. 그죠? 자, 오늘 수업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모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고맙습니다.